할렐루야. 네,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에 감사로 섬기고 있는 김영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 상임위원장 이취임식을 먼저 갖고 이후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부터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 상임위원장 이취임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빌리 고문 겸 상임위원이시고 북한교회 연구원장이신 유관지 목사님께서 지난 7년 동안 1대, 2대, 3대 상임위원장으로 헌신하신 이상숙 권사님의 이임과 또 부상임위원장으로 섬기시다가 이번에 4대 상임위원장으로 취임하시는 한인권 장로님에 대한 축사가 있겠습니다. 주빌리 통일국 기도회는 처음의 형태로부터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2004년에 시작됐으니까는 이제 13년인가요? 근데 지금 이 이름, 이 형태로 이렇게 시작한 것은 6년 전인데 그러는 사이에 한국교회 통일선교운동의 중심에 있게 됐습니다.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라고 해도 좋을 거예요.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고 또 각자의 의견이 있겠는데 저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아주 그 순수하기 때문에. 주빌리 참 순수해요. 무슨 욕심이 있어서 여기 이렇게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분들 없어요. 둘째는 이 사랑의 교회에 아주 적극적이고 그러면서도 겸손한 협조. 참 그렇게 그 많이 이렇게 그 후원을 하면서도 주빌리는 내 거야 뭐 그런 소리 전혀 없고요. 한국교회 참 모범적인 사례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많이 기여하고 있어요. 세 번째, 이게 사실은 첫 번째가 돼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이상숙 권사님의 헌신입니다. 참 그 희생적인 헌신, 아주 또 온유하면서도 강한 리더십, 그것이 이 주빌리를 이렇게 한국교회의 통일선교운동의 중심에 이르게 하는 그 동력이 되었습니다.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제가 보시는 대로 머리가 좀 휘어요. 그 다음에 뭐 건강에 약한 부분 있는 거 다 잘 아실 텐데 특별히 올해 연초에 뭐 아주 큰 그 건강의 어려움 그전에도 그랬지만은 그 일 뒤에는 더욱더 하늘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것 생각하고 하나님 보시기엔 어떨까. 그러니까 세상 보는 눈이 많이 달라지는데 이상숙 권사님 하늘나라의 상급이 아주 크실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면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집보다 더 크고 좋은 집에서 살게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빨리 하늘나라 가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모세를 기준으로 하면 이제 사역 6년 차예요. 7년 차예요. 40년 채우시기 바랍니다. 사역 40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무거운 짐을 지는 한인권 장로님. 한 장로님하고는 사실 오래전에 선교단체 하나를 같이 섬겼어요. 그 선교단체에 선교단체가 아주 잘 될 때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 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무슨 법적인 어려움도 있고 뭐 짐작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아프가니스탄 그 뭐 피랍 사건도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참 어려움 겪으니까는 썰렁해지더라고요. 뭐 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때 그 한 장로님이 그거 수습하기 위해서 애를 참 많이 쓰셨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의리의 사나이 그랬습니다. 그 의리를 가지고 주빌리 잘 이렇게 섬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또 두 분 상임위원장님을 모시게 부 상임 위원장님을 모시게 됐는데 첫째 김병로 박사님 그 이분이 농담 삼아 하는 말이 있어요. 청와대를 가려면 세 종로를 거쳐가야 되고. 통일로 가려면 김병로를 거쳐가야 된다. 농담으로 들었는데 그대로 이분이 쓴 책이나 그것도 하시는 일이나 열심을 보니까 정말이에요. 정말이다. 이제 그걸 갖다가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굉장히 저 바쁘셔서 그 오늘도 와서 식사 같이 하고 차 같이 마시고 교제 나누다가 뭐 그 교회 장로님이신데 남서울교회 장로님이신데 그 구역 예배를 오늘 댁에서 본대요. 그래서 그 가셨는데 그 동영상으로 이 이춤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카메라를 향해서 그 김병로 박사님께 부탁드리는데 이 주빌리 이제 부상임위원장 되셨으니까는 이 주빌리의 그 좀 우선순위를 좀 높여달라고 뭐 22개 직책을 맡고 있대요. 아마 그 중에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중요한 게 3개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서울대학교 교수시죠. 그 뭐 저 우리는 다 또 직업을 통한 그 직업은 소명이다. 직업을 통한 그 선교가 있으니까 그거 있고 교회 직분 남서울교회 장로 그 다음에는 주빌리 이 세 가지 뭐 순번은 김병로 박사님이 매기시고 꼭 그렇게 주빌리의 우선순위를 굉장히 좀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로 박사님 그렇게 하실 거죠? 카메라 향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목사님을 또 부상임위원장님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다윗은 물맷돌 다섯을 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렸는데 이병철 목사님에게 다섯 개의 물맷돌이 있어요. 뭘까요? 첫째는 젊음, 둘째는 주니어 주빌리, 지금 다음 세대 통일 선교 운동을 이끌고 있잖아요. 세 번째는 뛰어난 영성, 누구나 다 인정할 거예요. 네 번째는 지역대표, 주빌리 지역대표로서 춘천대표로서 부상임위원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이 저기 눈치를 많이 봐야 될 거야. 뭐 지방세력의 대표니까는.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주빌리에 대한 그 애정과 열심. 이 목사님의 손에 그 다섯 개 물맷돌이 있습니다. 다윗이 다섯 개의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 쓰러뜨린 것처럼 이 다섯 개의 그 물맷돌을 가지고 이 분단이라는 이 골리앗 또 이 북한의 그 영적 암흑이라는 이 골리앗 능히 무너뜨리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때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뭐 역사를 공부를 하고 또 이렇게 짧은 세월을 살아오면서 그 이렇게 그 깨닫게 되는 겁니다. 뭐 우리나라 대통령 두고 뭐 누구는 뭐 독재라고 뭐 이렇게 하는데 다 이렇게 그 긴 눈에서 이렇게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세웠다는 걸 이렇게 깨닫게 그 됩니다. 뭐 모든 게 그런데 그 우리 이상숙 권사님 그리고 한인권 장로님 김병로 박사님 또 이병철 목사님 하나님께서 지금 시대 이 한국교회 통일 선교 운동을 위해서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것을 믿으면서 또 오늘 이 이침 예배 순서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감사패 전달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우리 유 목사님 잠깐 요 앞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숙 권사님께 대한 모든 주빌리안들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만들었는데요. 이 시간 감사패와 꽃다발 전달이 있겠습니다. 굉장히 무거운데 이거 들고 왔어요. 정말 무거워요. 네, 권사님 그 앞에 위에 네, 잠깐 감사패 제1대, 2대, 3대 상임위원장 이상숙 귀하는 2011년 3월 초대 상임위원장으로 취임하신 이래 3개에 걸친 임기 동안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여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가 명실상부한 한국교회 연합통일기도운동으로 자리매김하게 했고 주빌리 안의 모범적인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입회에 담아드립니다. 2017년 11월 2일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 상임대표 우정현, 공동대표 정성진, 엄기영, 상임위원 및 주빌리안 일동.
네, 꽃다발 네, 전달해 주시죠. 네. 네, 지금 사진 찍는 포인트입니다. 지금 찍으세요, 사진.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유관주 목사님 자리에 잠깐 이동해 주시고 자, 이 시간에는 이상숙 권사님께서 또 새 상임위원장과 부상임위원장 취임 축하 및 또 이임사를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유관지 목사님, 저를 40년 더 살라 그러셨나요? 유관지 목사님 100년은 더 사십시오. 아, 그래서 여기 이 앞으로 계속해서 나오실 우리 주빌리안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다 축켜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강사님을 모셨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옆에서 다른 순서가 나와서 너무 죄송하고요. 오늘은 절반만 해주시고 다음번에 다시 한번 오셔서 훌로 예, 너무 아쉽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우리 유관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우리 위대하신 새 리더십 우리 한인권 장로님, 한인권 장로님이요 너무 겸손하세요. 아마도 여기서 제일로 겸손하실 거예요. 겸손한 분이 가장 센 분인 거 아시지요? 너무 착하시고 겸손하시고 훌륭하신 분이세요. 상임위원장으로 모신 거 너무 감사하고요. 또 김병로 부상임위원장님 아까 유관지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슈퍼급입니다. 또 우리 이병철 목사님 제가 6년 반 동안에 주빌리 일하면서 보니까요 굉장하신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기대하셔도 좋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빌리를 축복하실 때가 그동안도 많이 많이 축복하셨지만 이제 왕창 축복하실 때가 되셨다고 이렇게 믿어집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축하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리더의 교체는 그냥 멤버의 교체가 아닙니다. 힘의 교체인 동시에 승리의 약속이고 새로운 희망의 도전입니다. 동력이 느슨해진 엔진을 힘이 꽉 찬 새 엔진으로 교체하는 과정이며 동시에 함께하는 주변의 크고 작은 모든 부품들도 새 힘에 걸맞게 다시 점검하고 결집하는 과정입니다. 11년 전에 여러분이 최초로 상임위원장을 선택하실 때 이상숙은 80고령의 그냥 할머니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걱정을 아마 하셨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노인을
6년 반 동안 여러분들은 유일한 상임위원장으로 믿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셨습니다. 기대해 주셨습니다. 오늘 꽉 찬 보람과 희망을 품고 자리를 물릴 수 있을 때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래도록 잊지 않을 것입니다.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종현 상임 대표 목사님과 정성진 엄기영 두 공동 대표 목사님 그리고 세 분 고모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유관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 주빌리는 그렇게 많은 사람에 모여서 왕창왕창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정말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말 정성을 바치는 분들이 모이셨습니다.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정말 귀하게 생각합니다. 들어올 때마다 엎드리신 여러분들을 보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훌륭한 분들이 모이신 우리 주빌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실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또 우리 이 대단한 사람들 이 취임식 하는데 우리 북사목 목사님들이 대구에서 여러 지역에서 이렇게 다 와주셨는데요. 너무 황송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데 없어요. 정말 좋은 분들이 모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는 숙대를 나왔는데요. 우리 숙대 동무님들이 교수님들이 선교회를 하시는데 솔트팬 소금 농장이다 그런 이름입니다. 저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 주신 그래서 저를 키워 주신 후배들인데요. 오늘 제가 명예롭게 자리를 물린다고 이 자리에 와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노숙하시면서 또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 와주셨어요. 영광입니다. 여러분들이 와주셔서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주빌리는 그런 곳이에요. 정말 마음이 깨끗하고 착한 분들이 모이셔서 자랑스럽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은 비상의 때입니다. 온 국민이 깨어지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를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부디 저에게 주셨던 그 신뢰, 그 기도, 그 단합의 힘을 우리 새로 총책을 맡으신 리더십들에게
치러주시기를 원합니다. 절대 신임을 주셔야 일할 수 있습니다. 누가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요. 뭐 여기 와서 뭐 기도한다고 누가 칭찬해 주는 사람도 없고요. 누가 뭐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기 나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신 이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보아주지 않으시면 힘들어요. 격려해 주시고 믿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불가능의 도전이다. 이 유명한 얘기를 누가 하셨냐면요. 우리 부위원장이 되신 이병철 목사님이 지난번에 워크숍 때 설교하다 말고 튀어나온 말이에요. 기도는 불가능의 도전이다. 주빌리아는 바로 그 불가능에 도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일으킬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빌리가 깨어 엎드린 곳에 이 땅의 청년들이 이 땅의 교회가 나라가 민족이 설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의 민족이 세계 속에 설 것입니다. 기도는 불가능의 도전이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망상이 아닙니다. 허욕도 교만도 물론 아닙니다. 실증이며 순종이고 뜻하심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상급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가 이참에 단합된 기도로 한민족의 통일을 준비하는 한민족 평화통일 베이스 캠프를 캠프까지 한 발 다가가는 발전이 있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우리 주빌리는 나라와 민족을 살릴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임명장 수여식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고문희씨 유관주 목사님 다시 한 번만 나와주시고요. 4대 상임위원장으로 임명받으신 한윤권 장로님, 그리고 부상임위원장으로 이병철 목사님, 그리고 우리가 이미 받으신 줄 알았는데 아직 임명장 수여를 못했습니다. 우리 3대 사무총장 오성훈 목사님 세 분에게 임명장 수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김병로 부상임위원장님은 교회 일정이 있어서 앞서 다른 시간에 이미 임명장 전달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먼저 우리 임명장 한인권 장로님, 네. 제4대 상임위원장 한인권 장로, 귀하는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 4기 1차 상임위원회에서 제4대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되었기에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을 일구어내는 연합기도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 임명장을 드립니다. 2017년 11월 2일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 상임 공동대표 오정현 대독. 네, 이어서 이병철 목사님 임명장. 제4대 부상임위원장 이병철 목사, 귀하는 주빌리 통일국기도회 4기 1차 상임위원회에서 제4대 부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되었기에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통일을 일구어내는 연합기도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 임명장을 드립니다. 2017년 11월 2일 주빌리 통일국기도회 상임대표 오정현 대독. 마지막으로 우리 오성훈 목사님입니다. 임명장. 제3대 사무총장 오성훈 목사, 귀하는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 3기 14차 상임위원회에서 제3대 사무총장으로 임명되었기에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통일을 일구어내는 연합기도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 임명장을 드립니다. 2017년 11월 2일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 상임대표 오정현 목사 대독. 다시 한번 세 분께 예, 감사의 박수를 좀 보내주시고 이제 제4대 상임위원장으로 취임하신 한인권 장로님의 취임사로 이 취임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선 교사님한테 또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꼭 다시 한번 오셔서 오늘 3분의 1만 해주시고 저기 먼 훗날 얘기 좀 땡겨서 하겠습니다. 그 베드로께서 저희 그 주빌리안들을 다 초청해서 잔치를 베푸셨습니다. 우리 이상숙 권사님 또 유관지 목사님 다 주빌리안들 다 모여서 이렇게 잔치인데 박사님 전도사님 딱 보시니까 한인권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한인권이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아, 걔 배달 나갔어 그런 거예요. 전 그런 일 좋아하거든요. 이게 뭐 위원장 이런 거보다 부자 달린 거 좋아하고 이 필드에 나가서 하는 거 좋아하는데 이상숙 권사님이 저보고 야 내가 간둘 테니까 너 해 그래서 네 그래서 그냥 쫓겨온 게 지금 그 이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저는 어떤 다른 뜻보다 정말 그 우리 이상숙 권사님의 수고를 유관지 목사님 잘 써머리해 주셨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주빌리가 흔들리지 않고 할 수 있게끔 해주신 그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저도 사실 이상숙 권사님이 저보고 하라 그러지 않았으면 절대 안 했을 거예요. 그리고 좀 기분 나쁜 게 4대 그러니까 4 죽을 4자인데 이 저 그냥 전부 우리 4대 그 이 저 위원장 부위원장 다 죽을 겁니다. 감사합니다.